또 많은 분들이 또 김현식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좀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조금 살짝 이렇게 얘기를 좀 김현식 이 양반은 아주 씩씩한 사람이었어요. 씩씩하고 이 돌려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했고, 근데 마음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고, 그래서 그 당시 동아기에게 가서 이제 김영 사장한테 돈을 받으러 가요. 그럼 가서 뭐한 5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,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을 집에 다못 갖고 가요. 그리고는 또 신촌으로 어디로 들려서 돈 없는 뮤지션들 몇명 만나서 나눠주고, 집에 절반 갖고 가면 잘 갖고 가는 거예요. 네네. 그 돈. 아, 정말 마음이 이렇게. 예, 그렇게 주변도 잘 챙기고, 정말 그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마음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김현식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물어보면 그는 대인이었습니다. 그렇게 표현하죠. 대인이라고.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위에 선배인데, 저는 막 그룹 하다가 솔로 앨범 내고 막 솔로로 이제 가수로 막 움츠렸다가 뛰려고 하고 있을 텐데, 현식이 형은 이미 몸이 안 좋았어요. 비 오는 날 수채화 같이 부를 때 이미 몸이 안 좋았는데, 야 재밌겠다, 야 같이 하자. 강인원 씨가 그 같이 원래는 둘이 불러달라고 그랬어요. 비 오는 날 수채화를 현식이 형하고 나하고 둘이 듀엣으로 부르기로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강인원 씨가 나중에 믹싱 과정에서 몇 군데 이제 도저히, 그때는 튠이 없을 때예요. 강인원 씨가 들어와서 그 대목들을 몇 군데 노래를 부르면서 셋이 부른 거예요. 아, 그렇게 세 분이서 부르시게 된또 이런 예. 에피소드까지. 그때 저 같으면 만약 내가 현식이 형이었다, 과연 흔쾌히 같이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, 의문을 가져봐요. 아, 저 놈은 건강하고 와, 힘 좋게 노래할 텐데 나는 이미 힘들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안 좋을 때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노래하기 텐데도, 힘들네. 야 재밌겠다 이 나야 그러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준 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. 그 사람이 야 이나를 너무 여기서 슬프다. 내가 좀 키워줄 수 있으면 키워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준 거지, 그게 결코 그냥 단순히 말처럼 재밌겠다, 재미있어서 같이 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마음에 늘큰 빚이 하나 있죠.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배들한테 그런 거를, 그런 기회를 줄수 있다면, 그런 발판이 돼줄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, 또 그런 기회를 꼭 나도 만들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. 제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죠. 너무 이게 지금 막어그어 근데 정말 너무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탄나는 숨기듯 지리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지루하지 눈 감으로
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불타 나는 숨기듯이 들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지친 이유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